오늘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정부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해해달라는 입장입니다만은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천안함 전사자를 모욕하는 거고 국민을 기만하는 거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 직접 청와대 앞에 나가셨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함께 청와대에 가셨습니다. 예.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은 절대 안 된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이신 거죠? 네, 네. 예. 저희 당의 입장인데요. 또 네. 뭐 아시다시피 김영철 부위원장은 천안함 폭침 당시에 북한의 대남 전략을 통지휘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함 폭침에 46명의 해군 장병을 생각하면 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오늘 국정원이 천안함 폭침을 김영철이 명확하게 지시한 건 아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밝혔던 모양인데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2010년 천안함이 폭침되고 나서 많은 그 의혹을 제기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5월에 그해 5월에 이 국제민군 합동조사단에서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줬고요. 그랬죠. 그해 11월에 국회 국방위원회 김태형 장관이 출석해서 그 당시 이제 연평도 포격으로 이루어진 그 긴급 회의였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알려진 김격식, 김영철 등이 이 연평도 포격도 주도한 것으로 보여지느냐 하고 했을 때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네. 이미 사실상 그러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범이라고 지명을 했었던 것이고요. 예. 또 그 이후에도 통일부의 이 북한 관련 정보 사이트에 보면 서해의 도발 관련자로 김정은, 김영철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이것을 그 당시에 공식적인 이 발표문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남 정책을 총괄했던 정찰 총국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천안함 주범이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죠. 예. 네. 뭐 물론 그 천안함 피해 장병의 가족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국민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뭐 분개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책임 문제에 대한 그 지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말이죠.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2014년에 남북 군사 회담을 위해서 판문점 회담을 하러 왔을 때 북측 대표로 왔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이 환영 입장을 냈더라고요. 이제 군사 회담을 열게 되는 것에 대한 환영 네. 입장이었겠죠. 예. 군사 회담의 회담 당사자로 오는 것과 이 지금 국가 행사의 손님으로 오는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네. 그 당시 이제 군사 회담이 왜 열렸냐? 결국 서해에서 북방계선을 침범한 북한의 함정에 대해서 우리가 응전하게 되면서 한포에 사격을 하게 되면서 일어난 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정식으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회담을 하자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회담을 통해서 풀어야 되겠다 해서 네. 그 회담을 환영한 것이고요. 예. 회담 당사자로 오는 것과 손님으로 오는 것을 혼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비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그 김성태 원내대표는 군인들이 김영철이 내려오면 체포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장재원 수석 대변인은 사살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거론을 하시는데 이거는 뭐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좀 과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뭐 이것이 뭐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국내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논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요. 뭐 그러한 표현이 좀 너무 과한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범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뭐 예, 그러한 국제법적인 또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이 주권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결국 분명히 범죄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표현을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네.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의사의 표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방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자유한국당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건 미국이 지금 제재 대상으로 김영철을 꼭 집어서 언급하고 있는데 지적해놨는데 이 김영철이 오면은 이건 미국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처음 나왔었는데 말이죠. 아직까지 미국이 별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 부분은 미국도 어떻게든 일종의 대화 상대로 김영철이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뭐 미국 측의 반응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알고 있는 바는 없지만 온다면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미국 측 반응 아니었나요? 네, 예, 그런 말도 나왔었죠. 예, 방문한 기회를 갖길 바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 문의해라. 한국 정부에 문의해라. 이렇게 예. 미국 국무부 해리 노트 대변인이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이 대화 상대냐 뭐 이것을 미국이 용인해줬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뭐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지만 미국 측에 제가 확인한 바로도 제가 알고 있는 루트로 확인한 바로도 뭐 미리 알고 있었다 미국에 미리 네. 통보했다고 보기는 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나온 미국의 반응은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글쎄요 대화 상대 뭐 이제 결국은 뭐 이 그건 청와대에서도 한 얘기죠. 결국 남북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뭐 물론 대화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대화 상대는 이렇게 손님으로 오는 대화 상대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2014년에 네. 남북 군사회담 같은 그런 진지한 현안에 대한 논의의 파트너로서는 가능하지만 그렇죠. 올림픽 폐막식에 예. 손님으로 오는 건 좀 곤란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지금 사실 이제 남북 대화는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위한 대화가 돼서는 안 될 것이고요. 네. 그러한 대화는 사실은 이제 물밑 대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대적으로 우리가 환영해 주는 손님으로 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또 이것은 국민 정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도 받지 않았는데 그것을 용인해 준다?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북한의 의도에 우리가 그대로 말리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왜 이런 논란이 생길 걸 뻔히 알면서도 보냈을까요? 네. 어떤 의도인가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과정에서 정말 모든 대북제재를 한 번씩 건드렸어요. 네. 육해 공로를 다 열었고. 네. 그래서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다면 이제 김영철의 방남으로 한마디로 대북제재의 뚝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또 5.24 조치의 해제를 시작해보겠다. 네. 이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 이 북한의 의도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 같이 이 장단을 맞춰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대승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김영철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 이런 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좀 남북 평화, 한반도 평화 이런 남북 화해를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든 지금 입장에서는 북한과 문을 딱 닫고 뭐 알아서 핵 개발하든 미사일 개발하든 우리는 제재로만 가겠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단계가 너무 지나간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도 전문가들은 많이 하던데요. 어떻게든 대화는 해야 될 텐데. 지금 왜 북한이 이번에 김여정을 보내고 있을까요? 저는 대북 제재의 효과가 상당히 났었던 거다. 상당히 네.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북한으로서는 예. 상당히 어려워지고 급해졌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가장 약한 고리. 바로 한국이다 네. 생각하고 한국을 타겟으로 한 거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말려들었고요. 예.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우리가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지 비핵화의 문제로 가는 것이지 만나기만 한다고 제재만 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대승적 차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칙. 예. 근데 지금 결국 대북 제재를 무너뜨리는데 동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북한의 의도에 말리는 것이고요. 북한이 딱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희가 저는 대화 이런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교류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류를 통해서 남북이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